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9년 4월에 출고된 2019년식 현대 넥소 이제 수소차죠. 수소차고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1,000km, 거의 새 차나 다름없고요. 판매 금액은 3,159만 원.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9년 4월 18일 출고 2019년식 오토미션, 주행 거리는 11,009km,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뭐 다른 거 특이사항이 있을 게 없죠. 수소차고 누유나 이런 게 생길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이게 특이한 색상이죠. 후측면 사진,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크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접이 사이드미러, 운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고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1,011km. 아, 내비게이션 진짜 크게 장착되어 있네요. 어라운드 뷰도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장착되어 있고요. 이건 계기판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깜빡이 키면은 이제 그쪽에 모니터가 나오는 거고, 운전석 조수석 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 열선 핸들 기능 들어가 있고요. 미션 쪽이고, 와, 전자 파킹 오토홀드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와, 차 실내 너무 이쁘네요. 실내 너무 이쁘고 너무 고급스럽고, 선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선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 와, 휠이랑 타이어는 거의 새 것과 다름없는 상태고요. 차가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쁘고 실내가.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9년 4월에 출고된 2019년식 현대 넥소 수소차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한 분이 소유하신 거고 10,000km밖에 안 됐고 단순 교환 전혀 없고 옵션은 거의 풀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 금액은 3,159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